지금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모레 새벽에 서해상과 동해상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 낮에는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대체로 많이 끼어 있겠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점차 흐려지겠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해상 주간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에는 비가 오겠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2일부터 13일 사이,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